오늘 푹푹 찌는 더위에 태풍도 북상하고 있어요. 기상캐스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고 또 태풍 소식도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0도를 넘나들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한낮에 서울은 31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수요일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을 따라서 이동하겠고요. 목요일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에는 남해안에,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 제주와 호남 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텐데요. 이 정도면 가로수가 부러지고 또큰 철탑이 휠 정도로 무척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